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논리, 예, 논리 쪽입니다. 오늘은 약간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건 참조하시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그러니까 뭐 필기하거나 뭐 그럴 그거는 런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예. 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자첫 번째 이제 그 들어가기 앞서 <laughs> 이건 뭐 아시는 분들도는 있겠지만. 예. 머리를 한번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머리를 약간 돌려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모르시는 분들은 네. 혹시 아시는 분? 이 문제? 네. 아시는 분몇명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분들은 조금 네. 조용히 있어 주시면 될것 같고, 다른 분들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 몇십 어, 년 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예, 이것만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 가져왔어요. 어, 다른 거 아니고 요거 네 명의 친구가 있는데 네 명의 친구에게 어, 모자 맞추기 예, 게임을 하는데 그네 명한테 어, 눈을 감으라고 하고 예, 모자를 씌워줘요. 모자를 씌워주는데. 기본적으로 모자의 색깔이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그학생들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흰 모자 두 개랑 검은 모자 두 개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고, 어 애들한테 모자를 이제 씌워주는 거지. 근데 자기 모자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러고, 근데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냐면, 그 요거 요 세로 줄이 벽이에요. 세로 줄, 이 세로 줄이 벽이에요. 세로 줄이 벽이고, 음. 어아 지금 내 커서가 안 보이는구나 네. 미안해요 그냥 말로 해야 되겠다 <laughs> 그 네. 그래서 어 오늘 내가 그 펜슬을 놔두고 와가지고 음. 그래서 요 말로만 좀 할게요. 그래서 요 세로 줄이 있는데 요 세로 줄은 A와 B 사이의 세로 줄은 벽이고, 그래서 A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벽 보고 있는 거고 B도 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는 B를 볼수 있고 A는 못 봐요. 예, C는 B만 볼수 있는 거고 D는 B와 C를 볼수 있는 거예요. 세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이 어, 상황에서 애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예, 자기 모자 색깔이 뭔지. 알수 있는 사람 하고 질문을 해요 네. 이거 뭐 추측 말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 넌센스키즈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아 확실히 내 모자는 무슨 색깔이다 네. 그래서 그걸 알겠, 알겠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고 대답해 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기 모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모자 색깔이 뭔지. 음. 응.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친구가 저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 그 친구가 예. 한 친구가 어, 저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음. 응.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C였어요. C. C라는 친구가 저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C는 자기 모자 색깔이 뭔지 맞췄어요 당연히 검은색이라고 했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친구는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 말고 네, 생각을 해 봅시다 3분 드릴게요 녹화하던 거 잠시 찍었는데 네, 찬혁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녹화가 안 됐어 네예 <laughs> 네. 지금 D가 자기 모자를 모른다고 했는데 일단 모른다고 한 뒤에 C가 알았다고 했으니까 네 C는 D가 자신의 모자를 모른다는 정보까지 받아들인 상황이었고 네 C는 현재 B의 백색 모자가 보이는 상황 네 근데 D가 자신의 모자를 확정을 지으려면 네. C의 모자가 백색이면 D는 네. 자기 모자가 검은색인 걸 확정을 줄 수가 있는데 아, 아니니까 그쵸, 그쵸. 모자는 흰 모자나 검은 모자 두 개씩밖에 없으니까 네. 그데 D가 네. 자기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네. 했으니까 C 모자가 흰색이 아닌 거고 그러면은 C는 네. 자기 모자가 검은색인 걸알수 있었던 거죠. 음 그죠 그죠. 네네 맞아요. 이게 이제 지극히 논리적인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강의 전에 이거는 뭐 강의 내용하고 크게 이제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한번 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 그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니까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 특히 추론하는 이 추론하는 문제 그리고 또그 탐정물 시리즈물 이런데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판단해서 하는 거, 예, 뭐 이거에 이제 단편적인예라고볼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논리적인 거고, 특히나 오늘의 그 논리적인 것들 중에서 대상이 뭐냐면 공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 강좌는 그내 나름대로의 빅 피처가 있어요. 빅 피처가 있는데,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어, 알아보자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수학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는가? 그래서 세상을 이제 수학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 이런 거고. 이거는 전적으로 어, 전지적 어, 내 개인의 시점인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런 거고. 남들의 시선과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수학자의 시선이라고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음, 전적으로 어, 전지적 내 개인 시점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수학. 에. 뭐, 요거 이제 뭐 영화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에, 한때, 에, 히, 히, 공전의 히트를 쳤던 왕의 남자. 에, 왕의 남자. 그죠. 여기에 보면 장생하고 공기되어 있게 맹인 놀이 하는 게 나와요. 에. 그,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 짧은 영상들 짤들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너 거기 있니? 나 거기 있어. 너 거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맹인놀이 하는 건데, 음, 요거, 예, 그 요거의 내용이 그 실제적으로 그 내가 오늘 하려는 주제의 내용과 좀 맞닿아 있어서 너 여기,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 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간에 대한 이해의 첫 걸음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공간을 분류하는 기준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공간을 분류하는 기준.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네. 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공간이 있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배운 공간은 무슨 공간이지? 공간의 이름이? 학교? 예, 학교. 네, 예, 맞아. 학교나 뭐 이렇게 사는 공간인데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지구죠? 지구 위에 있는 거잖아요.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거죠. 지구라는 표면 위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 배운 공간은 수학적으로 이 정의되는 공간은 뭐냐면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클리드 공간.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건데 유클리드, 그죠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해요. 유클리드 공간 은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좌표계를 주고 좌, 좌표,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반듯반듯, 반듯, 예, 평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평면 공간,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유클리드 공간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보통 직교 좌표계로 x, y, z 축해가좀 반듯반듯하게 했잖아요. 서로 상호 수직인 그래서 그죠? 반듯반듯반듯한 세상. 근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반듯반듯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로컬하게 보면 국지적으로 보면 반듯반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 표면이라는 건 꾸불꾸불하잖아요. 예. 휘어져 있죠. 그 표면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늘로 날라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표면에서 사니까. 그러면 구면 위에서 사는 거지. 그러면 구면 위에 사는 거는 과연 유클리드 공간인가에 대해서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 유클리드 공간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요 다섯 가지 내용으로 정의해요. 를뭐 여러분들 다 아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면 한 점과 다른 한 점이 있는데 그두 점을 연결하는 선은 많겠죠. 그렇지만 그 연결하는 직선은 하나뿐이다.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단거리 얘기하는 거죠.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고그 직선. 예. 그리고 임의의 선분. 그러니까 하나의 선분이 있으면 예. 그 선분을 양 끝으로 얼마든지 연, 연,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분이 있으면 선분은 두, 두 점을 연결한 거잖아요. 1번에서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선분이 되는 건데 선분을 양쪽 끝으로 화살표에서 계속 끝까지 보낸다. 요거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직선에 대한 설명이지. 이미의 선분을 양쪽 끝으로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3번은 뭐냐면 원에 대한 설명이지. 한 점이 있고, 원이라는 게한 점이 있고, 그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 다 모아놓은 거. 요, 요, 요 끝점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요 점들. 요것들 다 모아놓은 것이 원이다. 그러니까, 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 그리고, 직각은 모두 서로 같다. 뭐, 장난하냐고. 그죠? 직각은 당연히 서로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5번이 좀 어려운데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딴거 아니고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면 에? 두 직선이 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두 직선이 있는데 에? 에? 두 직선이 있는데 이두 직선이 평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어떤 한 점에서 만났다 그럼 이건 평행하지 않은 거죠 에? 근데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양쪽으로 한없이, 예, 끝없이 연장해도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요 얘기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두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요 각들, 내각의 네 합이 180도인지 아닌지 뭐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행선. 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얘기는 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음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까지 여태까지 생각, 알고 있는 그런 공간, 그는 뭐 이제 좌표기 하는, 그게 바로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뭐 이름을 안 들어봤었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유클리드 공간은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 요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원 위에, 구 위에 사는 우리는 이 유클리드 공준 위에 있는지, 유클리드 공간이 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볼까요? 뭘로 판별해? 1, 2, 3, 4, 5번을 다 만족하면 유클리드 공간인 거고, 1, 2, 3, 4, 5번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여러분들이 그 내가 지금 사인 1조로 초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서 소회의실에서 얘기를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유클리, 이 1, 2, 3, 4, 5번 중에 우리 지구 표면에 사는 우리 지금 있잖아요. 이게 1, 2, 3, 4, 5번 중에 다 만족하는지 아니면 몇 번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어, 짧게 10분, 아, 10분 드릴게요. 10분 드릴 테니까 토의를 이렇게 해보시고, 예. 그 내가 돌아가면서 방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질문하시면 되고, 예. 채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시로 이걸 할 거예요. 소위 할 거니까, 음, 예.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이 48명이니까 12개 줘. 11개 줘야겠다. 자동. 어, 한 회의실당 한 4명에서 5명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잡히는 거라서 그 마이크 켜고 화면 다 켜고 화면 끄지 마세요. 예, 다 켜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 순서는 또 얘기 안 하면 오래 걸리니까 가나다 순으로 할게요. 가나다 순으로 뭐이 예,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 예, 소리. 어, 중간 중간은 녹화 안 되면 얘기 좀해 주세요. 예. 미안해요 중간에 <laughs> 잘렸어. 예, 예. 네, 다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할때 완벽한 네. 구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지구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구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아, 네. 예. 네. 그렇게 보면은 다른 지름, 다른 뭐냐 길이의 선분이 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 그렇지만 우리는 좀 완벽한 구라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이제 현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굴곡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완벽한 예 진짜 의 완벽한 구라고 정의를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요 위에서 내가 얘기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 우리가 위도 경도할 때 예. 음. 예. 네. 그죠? 이런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원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긴 가장 큰큰 원은 있지만 지름을 지나는 근 이런 원은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위도안 네, 됩니다. 왜? 왜안 돼요? 어. 구에서는 어 어디든지 중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거기를 딱한 점으로 집으면 거기가 중심이 되고 그걸 연장하면 무조건 딱 어, 정확하게 구를 반으로 자르는 네. 네 그런 경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출발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시작이고 이미의 두 점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미의 두 점이 있을 때 에, 너무 작나? 이미의 두점이 있을 때그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연장했을 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여기 이미 두 점을 했을 때 이거 연장하면 이렇게는 안되냐는 얘기지. 내 말은. 위에 작게 이렇게. 위도 위도처럼. 예, 위도처럼. 네. 음. 예. 내가 지금 펜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펜을 꼭 챙길게요. 그 그래야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예. 네. 그건 안 되냐는 거지, 내 말은. 위도처럼. 그 위도가 이제 예. 보통 단면도로 보면은 네. 60도의 예를 들어 60도 위도 60도가 있다고 치면은 예. 60도의 직선을 예. 요, 요 요렇게 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영도 위도 위도 영도에 이렇게 이제 원으로 굴리는 예. 거랑은 다르게 뭐 예. 예. 약간 임의적으로 계속해서 각도를 좀 조정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일반적으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위쪽에서는 이렇게 네. 나오겠지만 네. 실제로 이두 직선을 이으면은 이런 네.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직선을, 그쵸, 네, 그쵸, 그쵸. 예. 직선을 그래서 예. 이제 요렇게 이어 버리면 당연히 이제 직선이 나오는데 그거를 예.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예.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 이어 버리니까 이거를 쭉 연장을 하면 이렇게 원형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잘 보이는지 뭔데 이렇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건 그거죠. 여기에서 이, 여기 두 분을 잘아 잘랐어요. 요 손가락으로 그러면 요두 점을 연결하는 이게 직선이냐는 거지. 직선이요. 최단 거리냐? 이거지. 최단 거리가 아닌 거죠. 요거는. 네, 그죠. 네. 생각해보세요. 요거는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가 아니에요. 예. 네. 최단거리는 이게 아니거든. 최단거리가 되면 결국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대원이 돼야 돼요.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지금 머리 좀 깨지기 시작하지. 아니,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예.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머리 깨지면 안 돼. 예. 네. 예. 네. 그죠. 그래서 원래 지금 이게 대면이면 직접 이렇게 지구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예. 네. 그러지 못하니까. 집에 공 같은 거 있으면 해 보면 돼요. 예, 공 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이 최단 거리가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위도처럼 그렇게 되면 그 임의의 두 점을 위도상에 임의의 두 점을 딱 잡았을 때 그게 최단 거리가 아니라 최단 거리보다 더 길게 되는 돌아가는 거리가 돼요. 음, 그거는 개별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거 갑시다. 아,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미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거 안 된다? 요거 안 된다는, 네, 조가 한조 있었긴 한네 예, 네, 이래 조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laughs>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아, 보세요. 그거 어, 네. 잘못 쳤어요. <laughs> 잘못 쳤어요? 아, 3번 네. 잘못 쳤어요? 네. 혹시 3번이 안 된다, 조 없어요? 네. 없었어요? 다 3번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되는 걸로. 그러면 지금 1번, 2번 안 된다. 1번, 안 되는 거 1번 확정. 2번도 확정. 3번은 패싱. 3번은 만족. 4번. 4번은 어떻게 되지? 직각은 모두 서로 같다. 직각은 당연히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직각 안 같아요? 직각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직각이 90도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직각은 다 90도인가? <laughs> 좀 황당하죠. 뭐냐면 이때까지 알던 당연한 것들을 여기서 왜 당연, 당연하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죠. 당혹스럽죠. 예, 그래서 예, 머리가 좀 깨질 것 같은데. 메사죠. 예. 머리가 이렇게. 예. 음. 직각은 90도가 맞나요? 네. 그 위에서? 맞아요? 아 90도가 아니라는 사람? 아니라는 쪽 없어요? 사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90도가 예. 아닐 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90도가 아닐 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종이에다가 90도를 네. 그릴 때는 90도가 정의가 되지만 구면에 네. 있을 때는 어쨌거나 공률이 네. 있는 구체에다가 네, 네. 그거를 그리는 건데, 예. 90도 자체가 애초에 정의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도 자체가, 아, 그렇죠. 그 그럴려면 이제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에 이제 그구 위에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냐 삼각형을 우리가 그리는 거는 세 점이 주어지고 세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럼 구 위에서도 위 마찬가지죠. 구 위에 세 점을 잇고 세 점을 잡고 그거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지 최단 거리로. 그러면 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구 위에서. 예. 네. 그랬을 때그 각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각도는 똑같죠. 거기서 한 점에서 이 삼각형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접선, 이 접평면을 뗐을때 여기 접선을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네. 접평면에 이루는 각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그다 90도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세네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네. 그러면 구위에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몇도가 될까요? 각도가 막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몇도가 될까요? 일단 180도보다는 커집니다. 예, 일단 180도보다는 커져요. 그러면 최대 몇도까지 커져요? 270? 어, 270도까지 커지 나요 예. 어떻게 하면 270도까지 커지죠? 각 변이 90도, 아니 각그 점의 각도가 90도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270도의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죠. 무슨 말냐면 이 지금 여기 여기 예. 여기 그 자전축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요렇게 잡으면 여기에서 요렇게 잡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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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 같은. 그러면 270도까지 가능하다. 요거 조금 있다. 예. 그림으로 잠시 볼게요. 음. 그 책에는 다 나와.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4번도 4번도 확정이네 4번도 에. 직각이 다르다 에. 90도보다 에. 그러면 5번 평행선은 어떻게 돼요? 평행선이 존재하나? 구위에서? 그 존재해요? 안해요? 존재 안한다 왜냐하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제 안할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원이 어, 일단 구에서 직, 직선을 그리면은 네. 그 대원이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쵸 이렇게 대원이, 대원이 만나지 않는 대원이 서로 만나지 않는 두 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거 어떤 거라도이 정의 한점 아니 두 점이랑은 만나겠지. 아니면 네. 일치하거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머릿속으로 잘안 그려지죠? 예,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면 5번도 안 되네. 아이고, 이거 확정 그럼 3번 빼고 다안 되네. 예, 네,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 구면 위에. 이런 느낌, 구면 위에. 요거는 지금 요렇게 되는데, 이거는 180도보다는 큰데, 270도까지는 안 되고, 여기에서 맨 위에 정수리,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90도 90도 3개에서 270도까지 되겠죠? 조금 그려지나? 예, 네. 요거, 요렇게. 예, 적도 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북극점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에, 270도짜리 만들어져요. 예, 사기치는 것 같죠? 사기치는 거 맞아요. 예, 그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공간이 유클리드 구면 위에 사니까 유클리드 기하가 아니죠? 비유클리드 예, 그죠? 유클리드가 아닐 빗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공간은 유클리드 기하가 아니지. 왜? 유클리드 공준 5개 중에 4개는 만족 안 하잖아. 예. 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4개나 만족 안 하죠, 지금. 얘기할땐 바로는. 그렇죠? 그러면 비유클리드 예. 네. 기하인 거지. 그렇죠? 예. 네. 비유클리드는 아니니까 비유클리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요렇게 공간 자체가 요렇게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공간은 우리가 뭐냐면 말한장 공면이라고 그래요 말한장 공면 그러니까 말한장 공면은 어떻게 됐냐면 쉽게 얘기해서 종, 종이가 있으면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이 이 옆쪽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옆쪽을 또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휘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 평면을 그러면 말한장처럼이세 번째 그림처럼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세 번째처럼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예, 이게 이제 말한장 공면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사, 삼각형 세 네각의 합이 1 8 0도보다 작아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예, 예, 그죠. 여기서는 평행선이 무수히 많아요. 평행선이. 여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는데 무수히 많아요. 여기는 또. 음. 이 그런 이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말한 정 공면에서도 어떻게 1, 2, 3, 4, 5번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도, 요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죠. 자.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화이트홀, 블랙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죠. 실제적으로 웜홀 이론적으로만 있는 블랙홀은 이미 확, 그, 확인이 된 바고, 그죠? 블랙홀은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블랙홀은 존재 확정. 그리고 화이트홀과 웜홀은 이론상으로 아직 존재하는. 예, 이론상. 예. 우, <laughs>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예, 이론적으로만 지금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있는. 하이퍼디시스인 거고 그거를 이제 그 관측이나 뭐 이런 걸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블랙홀은 확정 확인이 된 바고 예. 블랙홀은 팩트 그리고 화이트홀과 워머은 이론상에만 아직 있는 예. 그렇지만 거의 뭐그충론으로는 거의 뭐확 거의 확정적으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요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터스텔라 <laughs> 예한0년 됐나 인터스텔라 그죠? 인터스텔라 꼭 한번 보시고. 그게 이 웜홀과 화이트홀을 잘 설명해 주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우주를 보통 한그 이론 물리학자들이 한 11차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학자들마다 좀 차이긴 한데 가장 다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한 11차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를.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예, 혼미해지겠지만 예,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혼미함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laughs> 서서 이제 조금 들어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이 예, 우리가 사는 공간이 유한한가 아니면 무한한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든, 차원이랑도 연관이 되고 실제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한한 세계인가 아니면 무한한 세계인가. 사람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 유한해요? 네.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육신의 입장에서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거고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영혼의 입장에서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죠? 네, 그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유한하니까 무한을 꿈꾸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할 거고, 그죠? 아둥바둥 살려고. 그 여러분들도 그래서 백신 맞는 거 아닌가, <laughs> 그죠? 나도 백신을 맞는 거고, 아둥바둥 좀더더 살아보겠다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유한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무한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불로초도 찾고, 그죠? 영생을 꿈꾸고 만약에 무한한 세계에 살면 유한을 꿈꾸겠죠. 공유처럼, 도깨비처럼 불멸의 삶을 끝내고 싶다. 도깨비 안본 사람은 보시고, 예, 거기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유, 무한한 삶을 꿈, 사는 사람들은 유한을 꿈꾸죠. 드라큘라 뭐 이런 애들, 예, 그죠? 뱀파이어 이런 애들. 아이거 드라마성에 나오는 얘기니까 참조하시고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그죠 그런 거예요 원래 유한한 세계에 살면 무한을 꿈꾸고 무한한 세계에 살면 유한을 꿈꾸는 거고 예 그죠 그러고 내가 부자로 살면 거지를 꿈꾸지는 않죠 예 그렇진 않아요 예 그건 좀또 다른 얘기니까 예그 패스하고 음.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한한 세상일까 무한한 세상일까 일단 우리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것 같으니까 무한을 꿈꾸는 것 같고, 예. 그 이제 바로 미터격인 거지. 예. 실제 어떤지 모르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무한을 꿈꾸니까 무한하게 살길 원하니까 유한한 세계 에 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할까, 무한할까.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예. 실제적으로 그, 그, 한계에서 전 분야에서 무한을 이 탐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다들 두손두발 들고 어, 16세기 이렇게 그 철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계속 무한을 탐구를 했죠. 그러다가 에, 철학자들도 이제 중세 이렇게 좀 넘어오면서 손을 좀 에, 들고 에, 에, 더는 못해먹겠다 아니면 더 이렇게 요지경 속이다 에, 무한은 정말 에, 알 수가 없다 신비로운 거다 뭐 이렇게고. 하 수학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 무한을 예, 딱 예, 무한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서 무한은 이렇게 한다 해서 수학, 무한을 다루는 도구를 만들고 무한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협혁한 공을 한 사람이 이 칸토르라는 사람, 칸토르, 칸토르 또는 칸토어라고 일른 음, 예, 이 사람이에요. 뭐 독일에 태생의 뭐 수학자이면서 아 러시아 태생의 수학자이면서 뭐 독일하고 뭐 그쪽은 다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러시아 독일 뭐 이렇게 음. 좀더 넘어가서 이제 그 유럽 쪽은 다거기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다 맞닿아 있으니까 예. 특히나 러시아 독일 뭐 이쪽은 다 붙어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그뭐 수학자적 어떤 자랑을 하는 게 아니건 내가 한게 아니니까 자랑할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무한에 대해서 어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건 예, 수학의 예, 이 유일한 도구예요. 내가 알기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음.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 어, 이때도 말이 많는데 원래 중세 시대 때뭐 약간 히스토릭을 보, 보자면 어, 중세 시대에는 원래 무한이라는 게 시, 신의 영역인 거잖아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 인간의 유한이니까. 그 무한을 다루는 것 자체가 그 신성 모독이었죠. 예.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그걸 다루다가 중세 때까지 이제 종교 이렇게 해서 그 신성 불가침 영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탄압을, 이 탄압을 받다가 서서히 이그 르네상스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런 것들,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예. 이런 무한이나 이런 것들 신의 영역이라는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학문이 발전하고 예,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어떤 히스토리는 뭐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참조를 하면 될것 같고 음. 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시험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예, 왜뭐 인터넷 서칭 서칭해서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굳이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나 예그죠 요즘 검색하면 되는데 검색 능력은 필요하지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나는 단순한 게 이런 거 예,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시키진 않아요. 예,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등장을 그래서 무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부분과 전체 부분과 전체는 크기를 비교하면 부분과 전체는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이니까 뭐 그죠? 예예 예. 전체는 홀, 그러니까 글로벌한 거, 글로벌인 거고 부부는, 그러니까 파트, 파트타임 잡, 뭐 이런 거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파셜리한 거고, 예, 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부부는 전체보다 작은 게이 당연한 거잖아, 그죠? 뭐 이런 얘기를 왜 해,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가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어, 깨질 준비를 좀 해보시고, 자,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연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무한하죠, 끝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홀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가 많아요, 홀수의 개수가 많아요. 그러세요? 두배 많은 거 아니야? 홀수는 홀홀수가 짝수로 이루어져, 자연수는 홀수와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닌가? <laughs>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럼 렇긴 하죠 그두배많은거아닌가 자,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이걸하려면어 그거를 해야 돼요. 개수를 셀줄 알아야지 왜 개수를 셀수 있어야 누가 많은지 알거 아니야 개수 판별 자, 초등학생도 비웃고 진단 r u Selt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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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개수 판별 어떤 게더 많은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다세요다세요 예. 네. 최소 최소 비교를 하죠. 보통. 최소 비교? 최소 다. 아, 수 아, 카운팅해서 카운팅해서 비교를 한다. 카운팅해서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1, 2, 3, 4에서 100, 1000까지 알아야 되잖아. 요 그러면 그 숫자 덜 배운 다섯 살, 여섯 살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 걔네들도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가장 오리지널,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예. 인출, 그냥 크기만 크기만 보고 뭐가 크기만,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예.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초등학생,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아들도 어떤 게더 많은지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어떤 통에 공이 들었어요. 이쪽 통에도 공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양쪽 통 중에 빨간 통과 파란 통에 공이 들어있는데 어떤 게더 많은지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쌓여 있는 높이로 비교를 하겠죠. 쌓여 있는 높이로. 예, 물론 이제 사이즈가 다 똑같으면 뭐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사이즈가 다르면 개수 비교를 하면, 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섯 살짜리 어린애가 비교할 수 있는, 예,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laughs> 양쪽에서 네.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뭐가 네. 더 빨리 없어지는지 재고될것 같아요. 어, 그쵸. 예, 네. 원래 수세기의 시작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응시켜서 예 네. 나머지 이제 대응되는 게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있으면 그쪽이 더 많은 거죠. 예, 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좀더 발전한 게 이쪽 카운팅하고 저쪽 카운팅해서 해서 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좀더더 더 진보된, 진일보된 방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개수 비교는 그거죠. 자, 그렇게 하면 가장 원시적인 걸로 합시다.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 어떤 게더 많은가? 그러면 대응을 시켜보면 되죠. 대응시켜서 어느 한쪽이 먼저 빨리 끝나면, 그죠? 그게 적은 거고, 어느 쪽이 더 많은 거잖아요. 음. 음. 그러면 자연수와 예 게스... 네, 다시 갈게요. 그러면 자연수와 홀수 대응하면 어디가 더 빨리 떨어져요? 둘다안 떨어져요. 그저 둘다안 떨어지지 왜 끝이 뭐하나. 없으니까 얘들 무한히 끝없이 가니까 그러면 둘다 같겠지? 아, 끝없이 같다고, 대응이 되잖아요 같다고 <laughs> 할수 있냐? 면 그건 또 아닌 거고. 근데 대응을 하면은 이제 자연수는 남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아닌 거 같고. 나 남는다고 왜? 왜냐면 홀수 1, 3, 5 7로 간데. 1을 1이랑 자연수, 그다음에 3은 2랑. 아. 5는 네 그렇게 대응시키면 그렇게 대응시키면 끝없이 대응되잖아요. 빠짐없이 네. 싹다대응시키잖아요 네. 그죠? 네. 물론,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1은 1이랑 3은 3이랑 이렇게 하면 2, 4, 이렇게 퐁퐁 비겠지. 그렇지만, 네. 나는 머리가 좀 좋아서 1은 1이랑 3은 2랑 이렇게. 네. 그렇게 대응하면 끝없이 다 이렇게 빠짐없이 대응이 다 되잖아. 요 네. 네. 그러면, 둘다 계속 같죠? <laughs> 계속 같죠, 둘 다? <laughs> 아, 짜증나죠? 네. 같은. <laughs> 틀린 것 같은데 반박은 못 하겠고 예, 서서 이제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야. 예, 원래 사기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문제는 없고 이렇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지. 그죠? 원래 사기꾼이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야. 예, 그죠? 그죠? 그럼 좀더 나아가서 자연수의 개수와 정수의 개수는 어떤 게더 많아? 그것도 같겠죠? 어떻게 대응시키면 같아요? 자연수 1, 2, 3, 4, 5, 6이랑 이렇게 쭉 가는 거 어떻게 대응시키면 돼? 빠짐없이 대응시키려면 맨처음에 그죠? 0을 갖다 대고 그다음에 1 그렇죠? 이렇게 예, 1 1, 그렇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퐁당퐁당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죠? 0, 1 1, 2 1 이런 식으로 하면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되겠지. 이서서 이제, 이제 빨려들고 있어. 큰일 났네. 이제 사기 당하겠네. 그죠? 그러면 <laughs> 자연수의 개수랑 정수의 개수랑 같네. 그럼 좀더 나아가서 자연수의 개수랑 유리수의 개수, 어떻게 더 많아요? 유리수에서도 양수만 봅시다. 어차피 음수는 뭐 그렇게 대응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자연수랑 유리수의 개수, 어떤 게더 많아? 같아. 이것도 같아. 이것도 같아요. 이건 어떻게 대응시킵니다 이거는 어디서 본 방법인데, 응. 그영 네. 여기 좌표 좌표 평면에다가 응. x축을 분모라고 하고 y축을 분자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그거를 1, 1 그다음에 2, 1 2, 2 2, 2 1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모든 유리수를 네. 대응을 할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좌표를 해서 얻은 것들을 갖다가 다 아, 이제 그렇죠. 대응을 그렇죠. 시켜 보면은 맞아요. 어. 그 지금 요거 화면에 유리수 세는 방법 화면에 보이는 보이죠? 보이죠? 예. 네. 요, 요 요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유리수 할때 보통 분자가 1 2 3 4 5 6 7 이렇게 갈때 분모를 1로 2로 3으로 4로 이렇게 그죠? 5로 이렇게 배열을 해 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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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그죠? 이러면 빠짐없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이 과정 중에 이제 마이너스랑 0 부분도 이제 퐁당퐁당 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죠? 예, 그거는 그 정수할 때처럼 똑같이 하면 되니까 별로 문제가 안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죠?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되지.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연수랑 차원이 다르게 더 많은데? 거의 그 스퀘어급으로 다르잖아. 자연수의 개수랑. 네. 실제 자연수의 개수가, 네. 그러니까 100개, 10개라고 하면 유리수는 100개인 거잖아요.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네. 물론 그거에다가 0도 포함되고 거기에다가 음수 부분도 있으니까 201개 되겠네. 네. 뭐 그렇게 되겠죠. 10개로 만들 수 있는 유리수의 개수 뭐 이렇게 하면. 그죠? 뭐 그렇게 되는데, 실제 여기서 이 개수가 같다는 거지. 유리수랑 자연수랑. 어떻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이기 때문에? 대응만 잘 시키면 같은 거지. 그럼 대응 잘 시켜서 같으면 같은 거지. 그러면 무리수는 셀수 있을까? 고전에 그 유리수랑 무리수랑, 어떤 게더 많아요? 지금 초등학교 시간에요. 이 유... 유리수,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분수.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예, 유리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 다시 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머리가 슬슬 깨지고 있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수랑 유리수의 개수가 같다는 거지.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 무리수는 이제 좀더 올라간 거죠. 그렇죠? 중학교. 중학교, 예, 중학교로 올라갔죠. 그러면 무리수는 중학교 때 배우니까, 그럼 무리수랑 유리수랑 어떤 게 개수가 더 많아요? 둘다 무한하긴 한데, 무리수로... 무한한 시점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한한 시점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laughs>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훨씬 더 많고. 무리수는 셀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얘는 그 유리수랑 안 같아. <laughs> 개수가. 왜 그렇냐고? 왜 그런지는 책에 요거 좀 설명되어 있을 거고, 실제 이 사이사이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네. 요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유리, 무리수를 빠짐없이 쓴다고 했을 때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대각선으로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수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끊임없이 예 네. 물론 유리수도 그 사이에 그~ 계속 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계속 유리수의 수, 조밀성이라고 해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새로운 유리수들을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계속 사이사이에 유리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 분의 일과 이 분의 일이 있는데 일 분의 일과 이 분의 일 사이에는 또 많은 유리수들이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분의 일은 이십 분의 십이랑 같을 거고 삼 분의 일은 삼십 분의 십이랑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통분 하면 훨씬 더 쉽죠 왜냐하냐면육 분의 일로 고치면 육 분의 육 분의 일은 육 분의 삼이고 삼 분의 일은 육 분의 이잖아요 그럼 육 분의 이와 육 분의 삼인데 십을 이렇게 양쪽에 곱해주면 60분의 10, 예, 그죠? 60분의 20, 60분의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10개가 있는 거잖아요. 9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 많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60분의 20과 60분의 21, 이 사이에는 또 어떻게 되냐. 또 동그라미 굳히면 더 많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는 계속 만들어져요. 유리수도. 예. 네. 그렇지만 유리수들은 어떤 것 하나 그 사이에 계속 만들어지니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항상 빈틈이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하고 있죠. 머리 깨지고 있죠? 그리고 무리수는 어떻게 되냐면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유리수와 무리수와 유리수와 유리수는 다 떨어져 있어요. 무한히 많은데 다 떨어져 있어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데 그 유리수들은 다 떨어져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공간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1과 2 사이에 공간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무한히 많대, 이 안에. 그 사이에. 근데 다 떨어져 있대.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죠? 예. 네. 그렇고, 근데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무리수 사이에는 어떤 것들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연결된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수랑 비교가 안 되게 물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얘는 자연수랑안 같아. 무리수는 <laughs> 미치겠지. 네. 네. 머리가 이제 서서히 깨져. 이제 시, 시작이에요. 자, 요 자, 정도로 해서.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부분과 전체는 부분. 보다 항상 작은가? 아니다. 부분과 전체는 같을 수 있다. 어떤 세계에서는 무한한 경우에 한해서, 유한할 때는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내가 사기 치고 있는 거고. 네. 자, 좀더 이상한 사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무한하기 때문에 강이, 가능한 사기. 요게 이제 이 그 토폴로지컬 하게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그 위상적으로 이 무한에 대한 개념 부분과 전체는 같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분 집합을 집합이 있으면 부분 집합을 부분 집합에이 전체 집합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랑 결부된 거예요, 이게. 초기 정의랑 관련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부분 집합은 전체 집합을 포함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집합적 정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 아니에요.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그지? 예, <laughs> 네, 그죠? 예, 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이제 초등학교 조금 졸업하고 중학교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집합 얘기. 예, 네, 그죠? 그래서 부분 집합을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우리는 포함시키는 걸로 예, 하고 있죠. 예. 자 여기에서 어느 마을에 이상 한 어, 이발사가 있습니다. 예. 이 마을에서는 이발 예, 이발사가 한 명뿐이에요. 근데이 이발사는 마을 사람들 중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에게만 수염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네. 예. 요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이발사는 스스로 수염을 깎아야 될까요 <laughs> 말아야 될까요 깎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이건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 그함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역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이론적인 어떤 오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딱 예,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것들의 질문이 에요 음, 이발사가 스스로 예 스스로 깎는다고 과정을 예. 했을 때예 네. 깎아준다 이거를 약간 이거 국어 국어적인 말장난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안, 그냥... 말 그대로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수염 안 깎는 사람에게 수염을 깎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발사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수염을 깎으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한 마리의 말이랑... 사람을 예 그죠 수염을 안 깎는 사람을 깎아 준다고 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수염을 깎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깎지 않는 사람에게 깎아 준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깎잖아. 근데 그 깎아준 그러니까... 거면 예, 그죠. 그럼안된 거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 이 말을 어긴 게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깎, 자기 수염을 깎아야 돼. 말아야 돼. 깎아도 안 되고, 그러면 안 깎으면 자기가 수염을 안 깎으면 깎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깎아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그것도안 깎아 주면 또 자기 말을 어기게 돼. 깎아 줘도 자기 말을 어긴 게 되고 안 깎아 줘도 자기 말을 어긴 게 되죠. 네. 지금 이해는 가나 지금? 너무 어려워? <laughs>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죠? 아. 나 오늘 얘기해서요. 머리가 좀 힘들 거라고. 예. 예. 화가 좀날 거예요. 예. 그죠? 예, 깎아줘야 돼말아야 돼. 음, 다 사람한테 깎아달라고 부탁해야죠. 딴 사람한테 깎아달라고 부탁해야 된다. 근데 이발사는 여기 한 명밖에 없댔는데, <laughs> 그것도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 가정을 이렇게 한 거죠. 얽삽하게 이발사는 여기 한 명뿐이다. 예, 빠져나올 구멍을 예 원천봉쇄, 예 차단을 시킨 거지. 음. 그죠? 예, 예. 슬,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게요. 예, 머리 계속 아프라고 하는 거야. 예, 그죠? 그죠? 뭐, 앞에 얘기, 예, 뭐 그런 거고. 예. 여기서 막을리용한 예, 철학 타임. 예. 원래 수학이랑 철학은, 그죠? 원래 그 학문 뒤에 무슨 학 붙는 거 있잖아요. 생물학, 물리학, 뭐, 이렇게 학 붙는 거는 전부 다 철학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문은 철학 베이스 거거든요. 왜? 사물의 어, 본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어떤 언어로 탐구하느냐에 따라서 생물학, 물리학,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철학을 하는 거지. 예. 학문에 학자가 붙은 건다 철학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 베이스로 가는 거야. 원래 이제 그 근본을 탐구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과목이든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니까 그 칸토어는 그러니까 그죠?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수학의 본질은 자유 있다. 자유로울려고 구속을 시키는 거지. 참역설적. 네. 이 모기가 발라나있네. 오, 어, 안 되는데. 내 피는 소중한데. 자. 자, 뭐냐면, 우리 역, 역설적인데, 실제 역설적인 행동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그렇죠? 법이라는 것도 자유로우려고 법을 만든 거잖아요. 법의 존재 이유가 그런 거죠. 왜? 원래 법이 있기 이전과 이유로는 안 되지만 법이 있기 이전에는 뭐냐면 힘센 놈이 짱이었지.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뭐 자연의 세계가 원래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예, 인위적으로 만들었지. 제도를. 왜? 힘 없는 사람도 예, 좀 인간답게 살자 예, 그래서 예, 법이라는 걸 제정했죠 그래서 약한 사람도 보호받자 예,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든 거고 우리가 규범이나 규제 도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도덕도 좀더 자유로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금제를 가하는 거잖아 제약을 왜 길거리 가다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laughs>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도 그거지. <laughs> 내 편하려면 마스크 벗으면 되는데. 예.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피해를 가니까 서로를 간에 피해를 덜 주고자 마스크를 쓰는 거고. 우리가 휴대폰 통화할 때 공공 버스나 뭐 지하철 이런 데서도 휴대폰 통화 자제하는 이유가 뭐야?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예, 네, 자유로울좀더 자유로우려고 <laughs> 구속을 하는 거지. 예. 네, 그렇잖아요. 예.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수학도 자유로우려고 수학적인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예. 계고생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수학자들도 예. 이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지식의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논리적으로 빠듯하게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예. 하는 거지. 틀 안에 가둬 놓고 예. 틀 밖은 벗어나면 틀렸다. 아니요 맞다. 틀렸다 맞다 맞다 이런 거 예,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죠? 음. 자 그냥 예, 수학에 대한 좀 얘기를 좀한 거예요. 그리고 이뭐 대표적인 얘기 무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얘기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이런 거죠. 아킬레스와 거북이. 예. 사람은 거북이를 당연히 따라잡죠. 거북이는 느리니까. 실제 느리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거북이 근데 이제 거북이가 100m 앞에 있어 예. 그래서 거북이가 예. 좀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도둑 도둑과 경찰 예.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100m 앞에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도둑은 도망가고 경찰이 이제 쫓아가죠 근데 도둑은 항상 잡히나 도둑은 잡히나 안 잡히지 왜안 잡히냐고 내가 설명해 줄게 왜안잡히는지 도둑이 100m 앞에 있어요. 근데 경찰이 도둑보다 더 빨라. 예. 그래 가지고 거리가 따라잡히겠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지. 어, 경찰이 도둑 있는 위치로 가요. 100m 앞에. 그러면 100m 앞에 가면 도둑은 어, 100m보다 좀 느리니까 엄청 느려서 10m만 갔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이제 10m로 줄었죠. 그러면 다시 경찰이 도둑 10m 앞에 이제 10m를 갔어요. 그러면 도둑은 또 1m를 간 거야. 예, 그 비율로 가니까. 그러면 또 경찰이 도둑이 있던 지점으로 가면 얘는 또 10분의 1만큼 간 거지. 그래서 계속 가면 그런 거지. 경찰이 도둑 있는 데로 가면 도둑은 좀더가 있고. 경찰이 도둑 있는 데로 가면 좀더가 있고. 느리지만 조금 더가 있는 거지.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가니까 멈춰서 오면 잡히겠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못 잡는 거지. 왜? 걔 있던 자리로 가면 걔는 좀더 움직여 있고 걔 있던 자리로 가면 좀더 움직여 있으니까 결국 못 잡죠. 그래서 경찰은 도덕을 잡을 수가 없다. 그죠? 예. 네.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네. 뭐, 뭐 잘못됐나요? 예. 네. 뭐가 잘못됐지? 예, 네, 뭐 결국엔 따라잡힐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따라잡냐고. 히나 지금 완전히 논리적으로 완전 예, 완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건데. 이거를 네. 그 뭐지 극한에 대입을 하면 오, 어려운 극한. 고등학교로 왔다. 예, 극한에 <laughs> 극한에 대입을 하면 결국에는 네. 도둑이 네. 움직이는 거리는 0에 수렴을 하잖아요. 어, 영에 수렴을 한다고요? 좀 어려운데 조금만 쉽게 풀어주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로 가서 초등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가는 거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지금 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네. 음...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네. 경찰이 가는 거리보다 예. 도둑이 가는 거리가 짧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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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량으로 보면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거리를 같다고 네. 측정을 했을 때 예. 도둑은 결국에는 점점 네. 속력이 예. 경찰보다는 빨리 줄어들 거란 말이죠. 속력은 똑같지. 아니, 속력은 줄어들지는 않고 똑같은 속도지. 근데 이제 경찰이 더 빠른 거고, 예, 그죠. 그리고 총 이동한 거리는 예, 뭐열 배라고 하면 10분의 1이겠죠. 열 배만큼 더 많겠지. 예, 그런 거고. 예. 근데 이제 단일 시간에 얘기를 하면 똑같은 시간을 시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항상, 예, 같은 자리로 가면 얘는 또가 있을 거고 좀더 움직였을 거 있을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못 잡지 않느냐 이건 거지. 내 말은. 여기 누,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서 내가 시간을 고려했는데 시간당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시간을 고려한 거지. 그죠?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에, 동일 시간에 위치를 얘기한 거잖아요. 동일 시간에 동일 위, 위치를 얘기한 건데, 그 이전에 범인이 있던 위치에 가면 얘는 조금 더 움직여 있을 거고, 조 더, 예, 거리는 좁혀지겠지만, 예, 거리는 좁혀지겠지만, 어쨌든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 예, 그 전시점에 있던 자리로 가면 도둑은 그만큼 가 있을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일치되는 지점이 안 나오잖아. 일치할 수가 없는 거지. 예. 네. 음. 경찰의 속도가 일정한 네. 건가요 예, 경찰이랑 도둑이한또둘다 속도가 일정해. 뭐 쉽게 해서 뭐두 배라고 해도 좋고 10배라고 여기는 지금 10배로 잡아 놓은 거고. 예. 네. 예. 네. 네. 어, 여기 100m, 10m, 1m가 있고 그다음 뭐 그렇죠. 0. 그렇죠. 0 0.1m, 0.01m가 있으니까. 이걸 일계속적으로 들어는 거죠. 예. 네. 어, 그럼 이거를 다 더해도 예. 어, 이제 112m 보단 커지지 않는 거 잖아요. 아, 그쵸. 예, 그럼 이제 112m를 간 시점에서 따라잡힌 게 아닌가? 어, 근데 이렇게 되면 112까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경찰이 속도가 예. 일정하다는 거는 네. 일정하다고 기준을 딱 잡아버리면 네. 지금 이게 말이 너무 무순인 게 예. 도둑이 간 도둑이 있던 곳까지 경찰이 음... 갔을 때 도둑이 앞서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죠. 근데 경찰이 속도가 일정하다면 나중 가면은 도둑이 있던 자리에 경찰이 있는 게 아니라 도둑이 있던 자리보다 앞쪽에 있어야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내 얘기도 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닌데 내가 네그니까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는 일정한데 지금은 뭐냐면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짧아지는 거지. 아 시간이 짧아진다. 왜냐면 시간 간격이 <laughs> 점점 점점 짧아지는 거잖아. 예를 들면 100m를 예를 들면 100m 보통 한 어, 경찰인가 좀 빠르다고 하고 17초라 16초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아 더 빠르다고 합시다. 10초, 10초 때, 예, 10초 때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100m를 10초에 뛰는 거야. 근데 이제 10m 가려면 1초 걸리는 거지. 그리고 1m 가려면 0.1초 걸리는 거고. 난 시간만 줄이는 거지 속력을 줄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지. 순이. 예. 어 이게 100m, 10m, 1m하고 예. 0.1m, 0.01m 예. 이렇게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죠. 어 이거를 다 더하면은. 네, 111.1111 111. 111. 이렇게 그쵸, 계속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111하고 0. 000, 0. 111 하고 0.0000아0.111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11 하고 9분의 1 이제 0.1111은 9분의 1이잖아요. 아, 뭐 9분의 1그 그러면 그, 이제 9분에 그또 올라가는 거야? 예, 어그 네, 9분에 뭐111 올린 그 시점에서 잡, 잡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이상 못 가지 않아요? <laughs> 아니 따라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못 따라잡잖아요 왜냐면 111.111 11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안 되잖아요 1 1 1 1 1 2까지가안 되는 거잖아요 2가 되나? 왜냐면 1 1 1 1 1은끝없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9기의1 아닙니까? 뭐, 예? 그게 딱 아니, 9분의 1로 되는 게 아닙니까? 9분의 1은 예, 그거는 이제 칸토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거고 그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이고 그죠? 예, 중학교 과정에 그 순환소수 그 계산한 거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고 예, 거기서 이제 무한을 계산해서 그런 거고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논리대로 가야지. 이 논리를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예, 그 과정은 이제 계산상으로는 그럴 거고, 그죠. 계산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111.111 111 하면 끝없이 계속 가니까 111.112가 안 되잖아. 무한으로 계속 가는데, 어떻게 112가 되냐고? 111.2가 되냐고? 112가 되냐고? 그러지 않나요? 아. 예, 네, 뭐 영범이 할 얘기 있어요? 예, 네, 할 네. 얘기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게 100m를 이제 10초에 간다고 아까 네. 가정을 하셨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렇게 가정. 그러면 있어요. 이게 100m 갈때 10초 걸리고 네. 그다음에 110m 더 갔을 때 11초 걸리고. 예. 네. 111m 갔을 때 11.1초가 걸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11. 예. 그렇죠. 11.111111111. 예. 111.11초가 되는데, 이게 무한하지는 않잖아요, 이 시간. 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111.11초지만,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그 그것보다 10분의 1초를 더간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10분의 1초, 그러니까 10의 지수로는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는 10의 마이너스 6승 간 거고, 10의 마이너스 7승 간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잖아요. 시간은 흐르고 있잖아요. 시간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가 정지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리고 이동도 계속 할 거고,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보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얘는 어떠냐면 11.2초가 될 수는 없지. 그죠? 11.2초까지 못 가지. 예. 계속 끝없이 가서 무한하니까, 뭐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코딩하면 코딩 에러가 나는 것처럼 계산하다가 계산으로 하다가 뻗어버리는 거,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지. 넥스트 스텝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단계인 거지, 그죠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예,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거랑 연결이 돼요. 실제 그러면 11.1 하고 11.2 하고 여러분이 아는 거는 11.1 하다가 11.2가 되죠. 계산을 해가지고 순환소수 계산해가지고 그죠. 1 1 1 하면 그죠. 예, 110분의 10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수로 딱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가 그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한히 가면 해가지고 계산돼서 딱 하니까 실제 이무한에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다 있다고. 어. 그래서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 1 2 옆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지. 무리수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예. 유리수에는 안 붙어 있지만. 예.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그죠? 예. 그냥 내가 뭐 이거를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예. 살짝 예. 충격을 좀 주는 거예요. 예. 브레인에 이렇게 땅 소리 한번 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게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한 계산하는 거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죠? 이게, 이게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예, 실제. 예. 이렇게 계산이 돼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예.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더 이상 더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요지점, 여기, 여기 딱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요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 11.11인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그딱 해서 넘어가야죠. 에. 그렇게 해야 시간이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근데 무한의 함정이라는 게 무한이 계속 가다 보면 끝없이 가니까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지. 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요거를 칸토르가 이렇게 다루기 시작해요. 구간으로 다뤄서. 오픈셋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다루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을 다루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실수예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져서 실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리수는 내가 다 떨어져 있다 그랬죠 띄엄띄엄 다 떨어져요 왜유리수와 유리수 사이는 계속 유리수가 존재하니까 다 떨어져 있어요 어떤 것도 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띄엄띄엄 있는데 그 사이에 빈틈을 뭐가 다 채우냐면 무리수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는 붙어 있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 붙어 있다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합쳐져서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연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연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 연속이면, 연속적이면 사고를 못 쳐. 불연속적이면 사고를 치지. 뭐냐면, 이런 거지. 우리 막 시간, 이 탐험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시간을 멈춰 놓고 자기는 어디 갔다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연속적이라면 범죄를 못저 지르지. 왜? 어딘가는 딱 그게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세상 속에서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순서를 세는 것도 불연속적이면 사고, 순서를 못 살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줘.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수 위에서 그런 거고, 유리수끼리는 그게 큰지 작은지 아니야. 숫자 1과 2, 1보 2, 2가 1보다 크다. 그거는 실수 위에서 체계에서 그럴 거지. 자연수끼리는 그게 크다 작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실수 체계 위에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싶지? 네. 이런 거예요. 구슬이 그니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물건이 여러 개 있어요. 그냥 떨어졌어. 그러면 막 흩어져서 한 100개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순서 어떻게 정할 건데? 모래가 있어요. 모래 한줌 잡았어요. 이렇게 뿌렸어요. 그럼 거기서 순서 어떻게 정할 건데? 그렇지만 그것들이, 그런 구슬들이나 이런 게 연결을 시키면 다르죠? 연결을 시키면 순서가 있죠?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 해가지고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줄을 세우죠? 여러분들도 줄 세워서 하잖아요. 그래서 순위 매겨서, 그래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순서, 순위를 정하는 거지. 예. 네.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연속적일 때 가능한 거지. 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적인데, 이 시간이 해서 더 이상 그 무한의 그 함, 함정이라고 하 무한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무한의 특성 때문에, 무한한 공간에서는 항상 우,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적인 선을 반하는 행동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들은 유한한 세계에 살면서 유한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이 50분에요. 오늘 좀 시간 걸렸는데 다음 시간은 중간중간에 빨리 마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될 거고. 오늘은 이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답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책창고에서 좀 보시고 예.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해야 생각해야 될 거는 그죠? 우리가 논리라는 거는 반드시 이 경험이랑 같이 가야 돼요. 논리만 있으면 뭐냐면 공론 탁상공론 많이 얘기하죠. 이 정치인들 많이 얘기하는 공론. 음. 네. 이론적인 얘기들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험만 중시하고 논리가 없는 그거는 어? 그 명박이 아저씨 많이 했던 거. 내가 해봐서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되던데 니들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는 진짜 운 좋게 딱된 거지. 근데 내가 하니까 쉽게 됐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 니들 노력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어? 나 해보니까 되던데? 예. 네. 유일하게 된 건데. 예. 네. 실제는 다안 되는 거고, 자기만 딱 되는 거지. 유일하게 된 건데. 예. 네. 그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논리와 경험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이 강좌의 주목적도 그거예요. 논리와 경험을 같이 가게 하는 거. 예. 네. 실제 세상과 지금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같이 가는 게. 같이 가야지 제대로 된 어... 지식이 되는 거죠. 반쪽짜리 지식이에요. 논리만, 경험만. 경험도 지식으로 쌓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식을 배우는 논리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아팠지만 다음 시간에는 원래 종이 적기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다음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얘기짧짧게할 거고, 네. 그죠? 실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30분, 한 시간, 한 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죠? 그 실습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예, 수업 시간에 뭐 내가 하라고 시간 주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절이 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자.